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30일 한도로 1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 특약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개인 간병보다 무려 80% 와우. 저렴한 간호간병 서비스 특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예전보다 점차 연도별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는 일반 병동에 비해서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환자분께서는 마음의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간병인 부르는 것보다 일단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절감되게 일단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24시간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께서 마음의 안정감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같이 면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잠깐 면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외부와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물론 지금 많은 간호간병 서비스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 대비 우리 국가에서 간호간병 서비스가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점차 많이 늘어나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2번 1당 특히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 2만원, 3만원, 180 한도 이내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비싸고 또 하루에 입원했을 때 2만원, 3만원. 자, 간호간병 서비스. 일단은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 시에는 무려 15만원. 얼마라고요? 15만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30일 한도로 그러면 무려 30일 장기간 입원했을 때 무려 4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는 8만원, 10만원 좀 예전에 비해서 한도가 작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요즘에 A사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상급 병원에서 입원 시에는 하루에 15만원까지 간호간병 서비스 입원 시에는 마음 펴놓고 일단은 치료도 받으시고 또 간병인 부르지도 않아도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도 빨리 치료가 되면서 그리고 하루에 15만원까지 30일 내로 보장이 되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간호간병 서비스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한번 간호간병 서비스 가입을 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 보호망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